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유스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교수님이 그 셔츠 입고 오실 때마다 네. 자꾸 하와이가 가고 싶어요. 왜죠? 저도 가고 싶죠. 하와이예요? 아니면 약간 홍콩 마카오 쪽의 부호? 전 하와이 느낌인데 실제로 사온 거는 푸켓에서 누가 사다 줬죠. 아, 푸켓. 네, 푸켓 그러니까 약간 그런 네, 네. 약간 해안가 도로를 맞아요, 좀 누벼야 될 것 네.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 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에는 좀 이렇게 화사한 옷을 또 입어주는 게 좋죠. 하와이 가고 싶죠. 너무 가고 싶네요.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안 가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와이. 전문이죠, 하와이. 정말요? 네. 왜요? 하와이 집 있으세요? 아, 두세 번 갔죠. 아, 두세 번 가면 전문가 되는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 뉴욕 전문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죠. 어디 전문가 하실래요? 저는 말레이시아 전문가.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각국 전문가분들과 함께 해외 주식 이야기, 네.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키워드부터 좀 보도록 하죠. 오늘의 키워드는 빅4 청문회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우리 네. 또 이 교수님이 밤잠을 설치시면서 네. 그 보셨다고. 한 2시간 봤습니다. 몇 시간 동안 했어요, 청문회를? 꽤 오래 했죠. 그냥 각 기업별로 이렇게 나와서? 네, 서로 하고 화상으로 하니까. 네. 근데 제가 한 2시간 정도 봤죠. 아니, 어떠셨어요, 보시면서? 2시간 보는데 사실 알아들은 내용은 한 5분의 1 에서 7분의 1 정도? 왜요, 왜요? 아, 어떻게 다 알아듣습니까?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는데요? 아, 이거 다 못 알아듣죠. 네. 자막이 나옵니까 이렇게? 안 나오죠. 삼성 뭐 LG전자 뭐 그런 거죠. 거. 네. 아니 네. 저는 사실 그 해외 기업들이 특히나 네. 애플 이야기하면서 네. 그들이 이제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두 곳을 또 언급했다는 게 네.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네. 세계적인 경쟁에 우리가 함께 네. 발맞춰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뿌듯했는데 관련해서 우리가 하이라이트를 좀 정리해봤어요. 먼저 페이스북. 네. 네. 예.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마크 주커버거 는 첫 번째 우리는 마크 주커버거요? 배고프세요? 햄버거 생각나요? 일단 이분은 너무 네. 읍소를 많이 해서 우리는 1등 기업이 아니다. 아니에요. 네. 저희는 메신저도 아니고 사실 틱톡이 더 잘 나가고 있고 네. 구글이 광고를 더 많이 내고 있고 그런 걸로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1등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 잘 나가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낮춰갖고 이분이 이렇게 너무 저자세다. 그게 그만큼 청문회가 무서운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나름의 네. 방법일 전략? 수도 있어요. 네, 전략일 수 있겠죠. 예.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못 나갔던 기업인가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지난 2018년인가 리브라 때문에 한번 또 불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 맞아. 아, 이분이 경험을 한번 더 하시더니 뭔가 더 나아졌구나. 그때는 네, 약간 청문회 네. 하는 그 분들을 당황하게 만드시지 않았나요? 예, 네, 그런 것도 발언이? 있었죠. 예, 네, 그때도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리브라 가지고 총을 살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 의원도 계셨거든요. 그때 하여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경험이 된 것 같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빠져 있잖아요. 그쵸. 더 형님이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데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략에 상당히 숨어져 있는 그런 의회 청문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마크 주커버그의 네. 그 발언 가지고 네. 네.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확실한 지금 시장에서 1등을 마크 주커버그의 발언 한마디로 싹 정리를 해준 거다. 네. 이게 트렌드다. 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하셨지만 그 오늘 4명의 전체적인 말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뭐죠? 우린 진짜 소박한 험블의 의미거든. 진짜 소박하다 우리는. 소박한 정말 소박한 소상공인인 뿐이고 우리 일만 할 뿐이다. 네, 소박한 소상공인인데 그것도 하나 들어갑니다. 우린 소박한 그러면서도 애국하는 기업일 뿐이다. 애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애국이 오늘 4명의 모두 똑같이 했고요. 그 아마 변호사들이 상당히 조언을 했겠죠. 네. 그리고 제프 베조스만 이번에 처음이고 나머지는 다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해봤던 네.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겸손한 네, 극치. 그리고 겸손 그리고 우리 소박하고 우리 1등이 아니라는 얘기. 근데 저런 분들이 나와서 네. 겸손한 그 태도가 아니라 네. 엄청난 거만함과 오만이 있었으면 네. 난리 나죠. 네. 그리고 이제 그렇죠. 중동의 적은 이제 중국으로 갖다 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린 지금 중국이랑 이렇게 일선에서 싸우고 있고 그렇지 않아 틱톡에 이러면 문제 있고 이런 게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 그래서 그것들이 소박한 애국 기업이란 거가 오늘 아주 각인됐다. 그리고 겸손한 의미 딱 거기에 끝났죠. 제프 베조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제프 베조스는 딱 두 마디만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 말이죠. 이게 약간 숫자가 들어가는데 전 세계에서요. 소매 판매 있죠. 소매 네. 매출 전 세계 소매 매출인데 오프라인 온라인 첫 번째 매출에서 얼마나 아마존 조그만 기업인지 아세요? 불과 1%밖에 못하는. 아, 그 1%예요?
다시 말씀해요. 전체 매출이죠. 전체 소매 매출. 전체 매출, 전체 매출. 전체 소매 매출. 네, 전체 매출을 가지고. 전체 소매 매출에서 아마존 차지하면 불과 1%. 왜냐면 이게 말이 되는 게요. 미국에서 49%를 얘기하지만 미국은 전체 매출이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49%를 얘기하는 그쵸, 그쵸. 거가 되거든요. 그럼 미국의 전체 매출의 소매 매출이 올해 올라가고 한 15% 돼요. 나머지는 아직까지 오프라인에서 나오는데 15% 50%를 갖고 있다고 해봤자 미국에서 해도 한 7%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 매출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는 1%. 그러니까 이런 얘기. 우리 가만히 놔두면 그래서 1%밖에 안 되고 우리가 이미 3자 매출이 60%거든요. 남은들 다 먹여 살려고 했는데 우리가 1%밖에 안 되는 기업이 중국에서 지금 알리바바, 京东.com 그리고 남미에서 메르카도 리브레 싸우려면 우리 진짜 열심히 싸워야 되는데 애국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너무 제프 베조스가 네. 이야기하는 그 1%는 정말 수치화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아마존이 수치화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낮은 거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거기 또 어렸을 때 그 집안의 어려움을 얘기를 또 싹 했거든요. 그게 아주 기가 막혔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이제 뭐 부모가 어렸을 때 좀 10대 때 만나갖고 하고 자기가 나가갖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뭐 윤택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다. 뭐 그런 얘기를 가정사의 일을 얘기로는 굉장히 감성을 터치하는 그런 발언을 여러분들 검색해보시면 그게 많이 나올 겁니다. 왜 우리가 가정사를 들어야 되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 얘기도 하던데요. 아마존이 그 원가 이하의 상품을 판 거에 대해서 지적을 네. 하던데 그게 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반덤핑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또 오히려 네. 물가 안정에 도움을 줬다고도 그쵸, 그쵸.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오늘 핵심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다가 고용을 우리가 얼마나 키웠냐 그러게요 지금같이 네. 어려운 2분기 때 그걸로 이번에 트럼프 작년에 2017년인가 그걸로 취임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 이방카께서 우리 아버지는 고용 일자리 만들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한 부분들이 상당히 전략적이고 사실은 제프 베조스는 이번에 처음 나온 거거든요 네. 대부분 다 그 밑에 분들이 나왔었는데 제가 보기에 제프 베조스는 정말 잘 얘기했던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어쨌거나 쭉 얘기하시겠지만 네 가지 기업이 모두 주가가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애플 바로 보죠. 네, 애플 애플의 보죠. 팀 쿡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네. 이 팀 쿡 이야기할 때가 삼성전자, LG전자 이야기 나온 거잖아요. 네, 애플은 이거죠. 많은 사람이 우리가 1등이고 우리가 뭐 독점을 한다는데 지금 미국에서 애플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화웨이도 지금 들어와서 많이 그렇죠. 팔고 있고 화웨이도 많이 팔고 있고요. 요즘 또 젊은 친구 중에서 사진을 중시 얘기하는 사람은 구글의 픽셀폰을 많이 쓰거든요. 픽셀폰도 이렇게 다 알고 있고 우리가 다들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있는데 우리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파이 이런 거 자꾸 뭐 통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밀 이런 거 기밀 같은 거 빼갈 수 있다는 얘기하는데 우리는 최전방에서 파이랑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억울한 거죠. 네. 아니 너무 저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그렇게 약한 소리를 하시니까 되게 공감 안 되네요. 애국자라는 표현을 엄청 하는 거죠. 애국이라는 거죠. 아, 저희 오늘 교수님 미국식 그런 네. 표현인가 봐요. 네. 네. 그럼요. 그런 표현을 하셨고 네. 혼자서 지금 세계 기업의 CEO의 역할을 대행하고 계시는데 빙이 되셨어요. 빙이. 예,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 분위기를 갖다 입힌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네. 청문회를 할 때 보면요. 네. 그 대기업 총수분들의 자제분들 이렇게 나와서 네. 청문회하는 거 보면 그렇게 사실 대단하신 분들이 한 네. 자리씩 다 네. 크게 차지하고 네. 계신 분들이 너무 작아지시는 거예요. 네. 너무 작아지시는 거 네. 보고 네. 왜 저렇게 긴장을 할까 네. 하는데 네. 저 자리가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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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분의 한마디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애플의 이야기가 미국의 이야기다. 네. 이거 한마디에 다 네. 녹는 거죠.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게 진짜 오프라인이라고 그러면 약간의 좀 긴장감이 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화면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약간 뭔가 끊어진다 느낌 들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전략적으로 이분들한테는 유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그쵸. 들거든요. 예. 또 편하잖아요. 맞아요. 편하죠. 예, 앞에 없으니까. 왜냐면 눈빛으로 막 또 째려보는 분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엄청 막.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하는데 그런 게 좀 없었다는 게 약간 이분들한테 유리했다. 그런 네.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언택트 시대를 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 네 분이 이번 청문회에서 네. 수혜자일 네. 수도 있겠네요. 최고의 수혜.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구글의 순더 피차. 이분 사실 되게 친숙해요. 왜냐하면 박막내 할머님께서 이분을 뵙고 온 그런 영상을 봐서 약간 아, 이름 들으면 아, 네. 순다. 네. 약간 그러니까 순해 순다. 보이고. 약간 좀 뭐랄까요. 그 올드해 보이지만 네. 이게 딱 붙는 이름이죠. 이분인데 사실 이제 뭐 매번 얘기하는 광고에 대한 그런 부분들 사실 얘기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 그 우리가 이렇게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의 인공지능 이런 거에 일조했기 때문에 기여도를 많이 갖고 얘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 각각 네 명이 그 의원들이 듣기 좋은 얘기 있잖아요.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얘기를 충분히 잘했다고 보는데 마지막도 잘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요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좋은 얘기 했는데 그 내부 심지어 제가 그 저한테 딱 터칭했던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1등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절대 앞으로 1등 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경쟁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 1등도 하고 싶죠. 우리는 지금 자신이 떨어지고 있다. 그게 미국 입장에서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처럼 네. 아메리칸 퍼스트여야 하는데 네. 지금 우리 안 될 수도 있다. 아, 그렇죠. 남들 다 1등한다는데 맘 편한 소리 하는 거죠. 우리 경영진으로서 수많은 주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처신없는 거예요. 너무 경쟁이 심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약간 억울한 게 있습니다. 네. 항상 구글에 보면 중국에 가서 공산당이나 뭐 했다는 얘기하는데 진짜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강조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유튜브 중국에서 안 되잖아요. 네. 구글 안 되잖아요. 공식적으로 네.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무슨 하냐. 걔네들은 지금 공산당이 다 하고 있고 우린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우리부로 왜 협력하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애국자다 얘기하는 거죠. 저는 약간 미국 사람들 하면은 자기 주장을 좀 명확하게 밝히고 그렇죠, 오히려. 그런 느낌으로 네, 네, 굉장히 네. 생각해서 네. 청문회도 사실 예전에 마크 주커버그의 태도가 굉장히 당당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맞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저기는 청문회도 느낌이 정말 다르구나 했는데 이번에는 다들 저 자세로 이야기를 해서 잘못하면 반독점 규제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읍소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네 분이 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게 주가에 반영된 거죠.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주주 입장에서는 크게 네. 이제 걸림돌을 그렇죠. 원래 많은 분들이 걱정했거든요. 걱정 많이 했죠. 와, 다행입니다. 네, 어쨌든 큰 내 네. 기업이 네. 정말 미국 시장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의 네. 반독점 관련한 청문회가 네. 순조롭게 넘어간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미국 관련, 미국 주식 관련해서 가장 큰 뭐 최근에 산이라고 하면 산일 수 있는 관련한 이야기, 이 반독점 관련한 청문회 이야기 해봤고요. 미국 주식 관련된 이제 우리가 확인해볼 키워드를 좀 볼 텐데 오늘은.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중에서 몇 가지 좀 볼게요. 쇼피파이. 네. 쇼피파이는 이제 어제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교수님 워낙 좋아하시잖아요. 쇼피파이를 가져올 리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순재 교수님이 워낙 좋아하는 종목에서 가져왔고요. 애초에 S&P500이 아닌 종목들은 제가 웬만하면 게재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근데 쇼피파이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온라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고 쇼피파이 혹시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쓰시는지 아십니까? 동료분들? 우리 앵커 저는 사실 저밖에 주변에서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100만 명? 예, 한국에 쇼피파이를 이용하시는 분이 100만 명입니다. 100만 그렇게 많이 예, 그렇게 한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만큼 많이 핫한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온 걸 보시면 되게 좋아졌어요. 실적이 그죠? 쇼피파이는 딱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우리가 그 깜짝 실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거는 10%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100을 벌 거라고 전망했는데 110이 나면 어닝 서프라이즈고 90이 나면 어닝 쇼크인데요. 물론 분모라 그러나 너무 작아서 그렇죠.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본전 아니면 1센트 이익 날까 했는데요. 1달러가 나왔어요. 이익이요. 이게 1달러 남은 건 그냥 100배가 났어요. 100배. 어쨌든 수치제고. 예상치가 0.01달러예요. 뭐 본전에서 마이너스까지 얘기했고요. 특히 매출은요. 매출은 전망이 지금 40% 넘게 늘어났어요.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가이던스를 제시 안 했어요. 오늘도 가이던스 제시 안 할 정도로 보수적인 기업이에요. 워낙.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그렇게 깜짝한 거는 진짜 대박이 난 거죠. 그리고 매출 자체가 더블이 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기업이죠. 저도 일조했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정말 네. 모아서 우리 여동 앵커님 같은지 모음이 돼갖고 네. 그만큼 회사를 키워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의 흐름인데 네. 골드만삭스에서도 투자 의견은 상향 조정했잖아요. 그 어저께 상향 그 의견했고요. 어저께 특히 이제 그 골드만삭스는 I'm sorry란 말을 썼어요. 왜요? 이번에 올해 140% 올라갈 때 자기네가 그걸 적극 대응 못했다. 미싱한 거에 대해서 sorry. 표를 정확히 썼어요. 내가 잘못됐다. 오늘 같은 데는 파이퍼 샌들러 같은 데서 오늘 나오자마자 한 $1,400 목표 쭉 올리고 나오자마자 늘 말씀드리지만 백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 아무리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다시 백으로 가서 오프라인에서 가긴 가겠으나 100% 원상복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주식이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냥 저희가 쇼피파이를 늘 강조해서 이전부터 쭉 말씀드릴 때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쇼핑을 하고 무언가를 살 때 이제는 오프라인 매장에 가는 것보다는 온라인을 활용하는 게 너무 네네. 편하니까 사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진짜 당장에 필요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물건이 아닌 이상에는 언제 어디서나 주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생활에서도 쇼피파이가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체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오늘 시장에 있어서 이 과연 어떤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는지 또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밤 미국 오늘 주식. GDP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GDP는 GDP. 예, GDP 2분기 GDP가 나오는데 이번 달은 잠정치, 다음 달은 수정치, 그 다음 달은 확정치가 나오거든요. 네. 이번에 그 잠정치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35%입니다. 예. 전분기가 마이너스 5%인데
7배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2분기가 그럼 저점이 되는 건가요?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최고로 안 좋은 분기일 것 같아요. 최악인. 근데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다음 달에 또 수정을 하고 확정하기 때문에 아마도 한 1%, 2%포인트는 바뀌지만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35% 정도에서 끊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사 한 번도 없었던 처음인 일인데요. 빅4가 한꺼번에 실적을 발표하는 그런 날이 이제 오는 거예요.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한꺼번에. 어저께 같이 했던 질문들. 페이스북이 어제 하기로 했었는데 못했죠. 그게 이제 반독점 청문회 때문에 일정을 미뤘죠.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컨퍼런스 콜이 안 돼서 미뤘는데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큰 걱정을 하지 않죠. 성격적으로 걱정하지 않고 문제는 2분기가 지금 나름 80% 정도 어닝을 빚하고 있거든요. 뭐 나름 괜찮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의 그 가이던스 얘기. 네. 특히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것이 애플의 이번에 가이던스 발표 지난번에 안 했잖아요. 애플이 이제 9월 달에 이번에 매년 했는데 이번에 9월에 안 되고 11월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이폰 12가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 애플이 좀 기대가 되네요. 뭐 다른 거야 뭐 당연히 뭐 다 좋게 그동안에 좋았지만 애플은 뭔가 이번 발표가 이 주가를 더 뭔가 크게 끌어올릴 만한 그런 이슈가 그리고 아마존 워낙 눈높이가 낮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회사에서도 제프 베조스가 적자 얘기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아마존이요? 지난 분기에요. 왜냐하면 워낙 그것도 이거죠. 고객들과 우리 직원들, 커뮤니티의 그것들 안전을 위해서 헬스 쪽에 돈을 많이 쓰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적자 가능성까지 얘기할 때는 눈높이가 엄청 나죠. 그래서 상당히 빛하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지만 그보다는 역시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의 시각이 중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빅4들의 미국 시장에서의 실적 발표 이슈도 함께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주의 고자리 시간 USS닥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